4월 넷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5곳과 해당 시군의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 발전을 위해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지사는 현안 해결을 위해 찬반론자들과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3차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3차 이전 지역은 오는 5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법제화에 힘찬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이규민 의원 또한 기본주택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연달아 제출된 건데요.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지역 화폐 쓰실 때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28개 시군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었는데요. 실물카드 없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결제 가능한 지역화폐 간편결제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기 지역화폐를 이제 삼성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오는 5월 말쯤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산업재해예방감독활동에 나서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손을 잡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경기도 북부청 별관에 신설됐습니다. 의원들의 집무공간과 상임위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무엇보다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을 열린 도의회 분원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 공존의 무대로 만들고 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21 내치 DMZ 평화의 슬제가 오는 5월 20일부터 열립니다. 파주 및 고양 등 DMZ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포럼과 콘서트, 전시체험, 스포츠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